네, 안녕하세요. 그 어센도벤처스 신동석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공동 창업자하고 어센도벤처스를 창업을 해서 이제 첫 번째 펀드를 결성을 하고 운영한 지가 4년 반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투자하는 그 스테이지는 시리즈 A하고 B를 투자를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프리 시리즈 A나 그 뒷단에 시리즈 C 이렇게도 투자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곳 정도 포트폴리오를 이제는 이제 보유하고 있고, 그 물론 저희도 대부분은 한국에 투자를 하지만 그 일부 포트폴리오들은 이제 대만이나 뭐 베트남, 그 미국, 그리고 말레이시아 이런 곳에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 저희가 그 드물게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 몇 곳이 아주 초창기에 이제 그 모국이 아닌 곳으로 가서 이제 스타트업을 해야 했던 사례가 몇 곳이 있는데요. 그 왜 이분들은 이렇게 좀 그 어려운 선택을 하셨고, 또 저희는 이렇게 리스크가 큰 투자를 어떻게 집행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성장을 해오셨는지를 그 두 곳 정도의 저희 포트폴리오 회사를 이제 사례로 한번 경험을 공유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회사는 빅캔버스예요. 빅캔버스는 이제 화이트보드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시각적으로 협업을 할 수 있는 SaaS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아마 빅캔버스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 이미 사실 설립된 지가 2014년에 법인 설립이었기 때문에 9년 차 스타트업인데, 그 실제 사업은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빨리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 10년째 지금 스타트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엄청나게 이제 뭐 위기도 많이 겪으셨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주변 창업자분들이 뭐 여러 별명도 많이 지어주십니다. 뭐 대표적인 게 바퀴벌레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미국에서도 카크로치 이렇게 불리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투자를 집행을 한 거는 2019년에 처음 했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월별 사용자 기준으로는 한 2-3만 명 정도 되는 서비스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초기 단계였죠.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저 사진에 이제 가운데 계신 분이 홍용남 대표님이신데, 그 홍용남 대표님이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그 한국에서 드물게 이제 중퇴를 하세요. 그리고 창업을 하셨는데, 또 이제 특이한 점은 그 혼자 자퇴를 하신 게 아니라 그 저 제일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경병현 이사님인데, 그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두 분이. 그래서 이제 친구를 이제 자퇴를 종용을 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고대 전산과에서 컴퓨터 전공을 하고 있던 분을 이제 종용을 해서 같이 이제 자퇴를 하세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설립을 하시죠, 회사를. 근데 그런 부분 성향 때문에 그런 건지, 혹은 이제 그런 이제 결정을 한 데 대한 좀 책임감을 느끼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프로덕트의 퀄러티하고 많이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그 퀄러티에 대한 집착도 많으시고, 그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잘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표로도 좀 연결이 되는 거는, 이제 리텐션도 굉장히 높았고, 당시에 그 열혈 사용자층도 꽤 많이 존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빅캔버스 사용하는 방법 이런 거를 이제 책으로 내시는 사용자분도 있으셨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상황과 시장의 상황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도 이제 투자를 집행을 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두 분이 긴밀하게 상의하실 게 있다고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게, 아, 그 한국에 계속 있으면은 그냥 한국 사용자만 쓰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 아무래도 베이스를 실리콘밸리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사실 두 분은 뭐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그 일을 하셨던 경험도 없고, 이제 그 전혀 연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플랜이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좀 비현실적으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만류를 해요, 저희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한국에서 계속 트래픽을 만드시면서 그 나중에 이제 그 영어 서비스도 오픈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게 훨씬 더 좀 합리적인 플랜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제 뭐 투자자가 창업자의 고집을 꺾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미국으로 이전하는 결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알케미스트라는 엑셀러레이터에 지원을 하세요. 근데 알케미스트가 특징이 이제 B2B에 좀 특화되어 있고,
그 굉장히 일련의 소수의 회사들만 선정을 해서 그 굉장히 성공했던 창업자분들을 멘토로 해서 이렇게 그 아주 실질적인 서포트를 해 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정이 돼서 미국으로 가서 6개월간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고 지금까지 이제 3년 정도를 그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셨을 때는 뭐 예상한 것처럼 당장 이제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고 영어도 뭐 편하지 않으시니까 뭐 집 참는 것부터 뭐 심지어는 뭐 식당 가서 음식 주문하는 이런 것들이 다 불편하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프로그램에서 이수를 하던 동료 창업자분들이 뭐 서로 동료 평가하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빵점 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겪으시면서 이렇게 좀 힘드셨는데 확실히 어떤 집요함이 좀 있으셔서 계속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제일 컸던 게 이제 그 알케미스트 프로그램에 있던 분이 직접 CFO로 조인을 하세요, 회사에. 그리고 마케팅이나 뭐 그 세일즈 관련된 인력분들이 그 전혀 합류하실 것 같지 않은 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합류를 하시더니 결국은 그 MAU가 그 10배 정도 증가를 해서 30만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뭐 예전에 엔비디아의 예전 CTO 분이시나 뭐 페이스북의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지를 하시던 분들이 개인 투자를 또 집행을 하시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세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업데이트는 그 줌에서 이제 연결이 되면서 그 시스템도 인티그레이션이 되고 또 그 전략적 투자를 이제 집행을 합니다. 이제 그 라운드에 저희를 비롯해서 이제 국내 VC 분들이 많이 또 참여를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빅캔버스는 아직도 한참 성장을 해야 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한테는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거는 3년 전에 미국에 건너가실 때만 해도 아무런 연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그 실현되기 굉장히 뭐 어렵고 불가능할 수 있는 플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이제 하나하나 둘씩 이제 저희의 고정관념을 많이 깨주신 케이스가 됐죠. 그래서 그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 창업자분들의 그런 좀 바퀴벌레적 성향을 가진 집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프로덕트를 만들어내신 퀄러티라든가 당시 이제 코로나의 시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이제 중요한 건 알케미스트 같은 적합한 파트너를 만나신 거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했다고 저희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사례가 클라우드 호스피탈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이제 반대의 케이스세요. 그 투르크메니스탄 출신의 외국인 창업자가 한국에 오셔서 이제 홀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계신 케이스입니다. 그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아이템이 그 전 세계에 있는 병원들을 이제 전 세계에 있는 환자분들하고 연결해주는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이제 30개 이상의 언어로 그 작용이 되고 있는데 슐레이만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 교환학생으로 한국 대학에 오셔서 그 대학도 한국에서 졸업하시고 또 MBA도 한국에서 졸업하시고 이제 금융기관에서 한 3년을 또 일을 하셨어요. M&A 이런 일을 하시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국말을 꽤 잘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연고가 있다 보니까 좀 생활하시는 것도 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제 아이템 자체가 그 헬스케어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왜 이쪽에서 시작을 하시게 됐는지 스타트업을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개인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으셨던 거죠. 일단 그 투르크메니스탄 본국의 가족분 중에 그 좀 친하게 지내던 외삼촌 분이 40대 초 정도에 그 입원을 했다가 어떤 주사약을 좀 잘못 맞으셔가지고 의료사고로 이제 일찍 좀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떠나시게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또 끝이 아니었던 게 그 친가 쪽에서는 그 사촌 여동생분이 당뇨에 걸렸는데 이제 슐레이만 대표님 얘기에 의하면 그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이제 살릴 수 있었는데 좀 일찍 또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케이스는 또 슐레이만 대표님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을 할 때 그 허리 통증을 좀 심하게 앓아서 이제 일을 하다가 휴가를 쓰고 투르크메니스탄에 갔는데 거기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제 신장 결석 뭐 이런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입원을 한참 하고 있었는데 그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도 계속 통증이 지속이 되니까 이제 한국 병원을 갔더니 아, 신장 결석 그런 거 없고요. 근데 아, 물리치료는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진단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본국에서의 어떤 의료 서비스의 그런 부족함을 계속 느끼면서 이제 이 분야에서 결국은 창업을 하시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 얘기를 처음에 모델을 들었을 때는 그 사실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기본적으로 의료 서비스는 뭐 이렇게 진단도 받고 수술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외국에서 한다 이런 개념이 사실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뭐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나라가 이제 좀 특이한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희 팀들이 마켓을 좀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 현황이 이래요. 그 전 세계에서 1년에 진료나 수술을 받기 위해서 해외로 가는 그 여행객 수가 1,400만.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만들고 있는 시장의 사이즈가 60조. 한국에서도 그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환자분들이 50만 명 가까이 되세요.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저희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 사실 한국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 저희가 뭐 가족분들이 이제 암이나 뭐 그 당뇨에 걸리셨다 그래서 일본으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진 않잖아요. 이제 이런 경험을 한국에서 한 사람들은 이런 아이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해서 꿋꿋하게 만들어갈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완전히 특이한 경험을 했던 외국 창업자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이제 학습을 저희는 하게 된 케이스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아이템 특성상 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고용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르메니아, 뭐 필리핀, 인도 이런 데서 이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슬랙이라든가 노션 같이 기본 이제 원격 툴만 가지고 회사 운영이 좀 불가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직원들의 어떤 그 퍼포먼스나 이런 거를 거의 데이 투 데이 단위로 계속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 이런 어떤 니드가 좀 있다 보니까 아주 초창기에 그러니까 직원이 뭐 14~15명 될 때부터 OKR 시스템을 도입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게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좀 도입이 돼서 이제 지금까지 인력들을 이제 수급을 해서 전 세계에서 하는데 뭐 개발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영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어떤 제약 요소가 많이 그 줄게 됐죠. 근데 뭐 물론 이제 예상하시는 것처럼 외국인이 한국에서 그 회사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트워킹에 있어서는 분명히 디스카운트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병원 원장 같은 분 만나가지고 이제 세일즈 하거나 할 때 그 마지막에 그런 해외분에 대한 약간 이제 불편함으로 인해서 뭐 이제 주저주저 하시거나 이런 케이스들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그 저 관상이 잘 안 보인다 이러면서 이제 그 뭔가 드랍되는 경우도 발생을 했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례들을 겪게 되면서 과연 빅캔버스가 미국에서 그 회사의 경쟁력하고 별도로 알케미스트 같은 파트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혹은 이제 그 클라우드 호스피탈의 경우도 한국에서는 아주 초창기에 더 인벤션 랩 투자 받으셔서 그 비즈니스 도움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도움이 없었다면 과연 이제 정착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지금 마침 또 이제 그 VC가 투자할 만한 외국인 창업자의 수는 절대 모수가 지금은 많이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이제 초기 기업을 지원하시는 기관이나 그 엑셀러레이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프로그램들을 인바운드 창업 프로그램 같은 거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실 만한 좀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그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